단원 마무리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나머지 넷과 각시 다른 것을 찾으시오. 제곱근의 뜻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곱근이 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역은 4와 마이너스 4네, 그냥? 맞고. 응? 지금 4와 마이너스 4. 니은은 뭐야? 16의 제곱근. 16의 제곱근 뭐야?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죠? 네,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제곱근 16. 이게 이제 헷갈리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A의 제곱근은 뭐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제곱해서 A의 네모지, 네모. 그럼 네모는 뭐야? 플러스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죠. 에? 맞죠? 여기까지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이 플러스 루트 A를 뭐라냐면 양의 제곱근이요. A의 양의 제곱근은. 그 다음 마이너스 A를 뭐라냐면 음의 제곱근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플러스 루트 A는 양의 제곱근 A라고 해요. 양의 제곱근 A.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 A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 양수 5라고 하지 플러스 5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생략한 거야. 양이라는 말을. 그리고 근데 음의 이 말은 이 음이라는 게 마이너스 음이하잖아. 되게 유의미한 구호죠. 음의 제곱근에서 음에는 생략할 수 없는 거지. 이 마이너스를 생략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떤 숫자나 문자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할 때 이 양이라는 말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 A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루트 A를 말하고 음의 제곱근 A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A를 말해요. 실은 여기가 양의 제곱 할 때 이 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앞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말하고 제곱근 A는 여기 앞에 양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원래 문제로 한번 돌아가보자. 제곱근 16은 뭐야? 4가 되죠. 4. 그냥 4.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양의. 이해되죠?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2을 제곱하여 16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예. X, 미음 X제곱이 16.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따라서 답은 디그스텝 되겠어요. 좀 헷갈리죠?